지금도 자동으로 지방을 분해해주는 물질이 있어요. 그게 확실해요? 예, 있는데 그걸 활용을 잘 못하는 거지. 그 호르몬 이름이 바로 아디포넥틴입니다. 아디포넥틴. 이 아디포넥틴이라는 호르몬이 널리 알려지게 된 계기도 이 지방 분해, 또 지방 흡입 시술이 많이 발달되던 시기에 알려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의 지방, 뭐 식욕과 관련된 호르몬들, 뭐 렙틴, 아디포넥틴 이런 얘기가 그때 막 나오기 시작했죠. 지난번에 뭐 우리 렙틴 저항성 때문에 이곳에 다 불균형이 온다. 오. 아, 제가 정말 탄수화물 먹을 때마다 피곤해 죽겠어요. 그 렙틴 때문에 정말. 근데 오늘 또 아디포넥틴 때문에 제가 또 집중을 하게 되네요. 근데 얘 좀 게으른 것 같아요. 말 잘 안 듣고, 맞죠? 나만 그런가? 열심히 일해야 되는 호르몬인 건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지방을 분해해줌으로써 이제 중년에 걸리는 뭐 성인병, 뭐 대사질환 이런 걸 예측하는 데 중요한 지표가 되는 그런 호르몬이거든요. 네. 한 연구에 따르면 이 아디포넥틴의 수치가 감소를 하면은 비만과 당뇨병, 뭐 심혈관 질환, 뭐 대사질환 이런 위험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와. 이 아디포넥틴은요, 놀랍게도 또 유방암과도 관계가 있어요. 미국의 한 대학 연구에 따르면 아디포넥틴 감소가 종양세포가 자라고 퍼지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중종 요인이군요. 근데 이게 왜 그런가 좀 따져봤더니 50대 이상 중년 여성들은요, 네? 그 나이에 이제 유방암이 제일 많이 생기는데 이게 체지방이랑 관계가 있어요. 그런 얘기 들어 살찌면 그렇죠. 이제 유방암 많이 그렇죠. 생긴다 이런 말 많이 들어봤을 텐데 원래는 이제 난소에서 에스트로겐이 만들어지는데 네네. 완경기가 지나면 그 역할을 지방이 떨어지니까. 하는 거예요. 네. 그럼 지방에서 에스트로겐이 나오는 건가요? 네, 맞아요. 지방에서 이제 에스트로겐이 분비가 되는데 원래는 이제 난소에서도 되고 지방에서도 됐었는데 네. 이제 거의 지방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이렇게 세포 안팎으로 에스트로겐 수용체 단백질이 에스트로겐 호르몬에 달라붙어서 일명 이런 거를 이제 에스트로겐 의존성 암. 그러니까 여성 호르몬 의존 암이라고도 하는데요. 그 대표적인 게 유방암입니다. 그렇죠. 너무 무서워. 나 또 지난주에 이어서